자, 오늘 깔끔한 코맨드 와이어 드라이버 스몰 번 서저리에 쓰는 정형외과 드릴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본체는 코맨드고요. 지금 핸들은 코맨드 1이나 2나 다 호환되는데 이 요즘 와이어 요 드라이버가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건 거의 새 거예요. 지금 케이블이 있고 지금 일반 정형외과 도구 이 드릴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는 싹소 드리고요. 그래서 싹소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야콥스, 핀콜렛, 와이어 콜렛, 그 다음에 신테스 드릴까지 요거 기본 구성이고, 추가로 또 고급 수술 하시거나 이게 스몰번이나 치과용까지 가시려면은 요 마이크로 직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마이크로 얇은 겁니다.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들은 건 상당히 큰 거라서 라이번용이고, 이건 스몰번용입니다. 요거 쓰시고 오쏘도 쓰시고, 오쏘는 직각으로 가죠. 가시고 그 다음에 고속 드릴 4만 RPM짜리. 그래서 드릴링이나 깎아낼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건 핸드 타입이 있고 풋스위치를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종류니까 두개다 풋스위치 드리니까 따로 같이 구매하셔야 되고. 자, 이거 220볼트고 파워 키시면은 뭐 TPS랑 비슷합니다. 이게 TPS랑 여기 빨간 점에다가 헤드피스 꼽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꼽으시고, 인설트 누르시고, 여기 제키셔야죠. 락을 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서 포워드, 백워드를 합니다. 그래서 핀콜렛, 와이어 콜렛. 이게 TPS 와이어 드라이버랑 다 호환됩니다. 그래서 이 핀콜렛 하시면 이 피닝이 얼마나 편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와이어가 있고 핀이 있습니다. 가시고 신테스는 신테스 전용 드릴링 할때 필요하시고요. 마이크로 야콥스 쓰시고, 싹소도 이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싹소도 이런 마이크로 싹소 블레이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에는 라지본용이 있고 스몰본용이 있어요. 그래서 스몰본용 요 블레이드를 따로 사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 구성을 해주면 웬간에 정형외과 다 하실 거고요. 보다 고급적으로 하시려면은 마이크로 직소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끼우시고 제끼시고 여기 세이프런, 이건 핸드 스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쏘, 이게 지구로 쓰실 일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지구로 쓰셔야 될 때는 지구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집어넣고 세이프로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물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각도, 원하는 각도 잡으셔서 돌리셔서 패스턴 누르시고 하면은, 그 다음에 때리시고, 자, 이거 가운은 이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 아주 얇은 거 따낼 때나 쓸 때는 이 직소가 필요합니다. 직소, 오쏘, 왜 싹소가 다 필요하냐면은 다 필요해요. 수술하다가 아 각도 안 맞으면 이거 하나 갖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수레가 안 나오고 안 나옵니다. 오쏘도 이것도 거의 새 거죠. 인서트 반드시 누르시고, 이런 거다 어퇴치를 구매하시려면 상당히 비용이 비싸세요. 있을 때 구매, 싸게 나올 때가 많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쏘가 상당히 편합니다. 직각으로 하실 때는 이건 따로 옵션으로 사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 고속 드릴입니다. 이거는 드릴링 할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능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놓으시고, 요거 보면은 신테 아 이거 뭐냐 스트라이크 전용 이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링이나 깎아내실 때 여기 놓고 홈에 딱 맞추신 다음에 딱 걸려. 그다음에 제끼시고 나서 풋스위치 쓰셔야죠. 이건 핸드 스위치가 없으니까 풋스위치 는 여기다 꼽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옵션 추가로 하시, 이왕이면은 좀 전체적인 구성을 해서 고급 병행과 하시려면 이런 게다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거 외에 자, 꼽으셔서 놓으면 스피드 스위치로 때리시면 예술로 옵니다. 자, 깎아낼 때도 버드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버드 이게 깎아내는 버가 있고 다이아몬드 해서 폴리싱 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버드 한 개씩은 드릴게요. 이거 뭐 개인적으로 다 사셔야 될 문제인데 깎아내실 때 왜 이런 게 다 필요하신지 정형외과를 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거 사셔도 수술 한두 번 하면 본전 뽑아요. 자, 감사합니다.